어, 냄새! 방 이게 뭐야? 돼지우리도 아니고. 돼지우리 맞는다. 장난치지 말고 얼른 청소해놔. 아, 어차피 더러우니까 청소를 왜 해요? 아. 뭐? 이게? 엄마 시장 갔다 올 때까지 해놔. 알았어? 네. 아, 넌 너무 예뻐. 고마리! 너 숙제는 다 했어? 이따 할게요. 이따는 무슨? 엄마 시장 다녀올 때꾼 해놔. 아, 이따 한다고요? 엄마, 나 이제 어린애가 아니. 숙제 할게요. 엄마 시장 다녀올 때까지 다 안 해놓으면 한 번 더 혼날 줄 알아. 이제. 우리 엄마는 쪽박이 분명해. 맞아. 안 그럼 저런 폭력 속이 말도 안 돼. 아, 아빠! 아빠도 뭐라고 좀 해봐요. 그래도 아빠 말은 듣잖아요. 에? 어. 나도 맞아시야. 어. 우와, 어디서 진짜 같은 수가 있구나. 우와, 아빠 왼쪽 눈이 당구공 같아요. 어? 어떻게 이렇게 아빠 얼굴을 만들 수 있지? 설마 우리 엄마는 진짜로? 초폭 마누라인 것 같아. 현재 흑장 미파 두목인 블랙로즈의 실물 사진이 발견되어 공개 수배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 30대 1로 살아남은 전적이 있는 유명한 싸움꾼으로 이 블랙로즈를 잡을 시 포상금 10억 원을 맞죠? 엄마가 초폭 두목? 역시 초폭 마누라가 맞았어! 아, 이것도 담고 아, 저것도 담아야겠다. 하마 리아 엄마 오랜만이야. 어? 아, 민재 엄마 아니에요? 진짜 오랜만이시다. 그래, 미호 엄마 요즘 별일 없지? 아, 뭐 딱히 뭐 아무런 일도 없죠. 뭔 별일이요. 그렇구나. 지금이야. 지금이야. 아, 지금 다들 뭐 하는 거예요? 여기요, 여기. 여기 다 묘가 여기 있어요. 경찰 불러. 우리가 잡았어. 아, 이 아줌마들 왜 갑자기 이러는 거야? 아, 진짜. 이게 무슨 일이야? 너 뭐 저 사람 그 사람 아니야? 맞는 거 같은데? 이거 당장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야? 비실비실해 보이는데? 내가 가서 잡아봐? 이런 내놔라! 아, 이게 뭔 일이야? 돌카야!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아,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야? 사람들이 날 보면 다 쫓아오잖아. 뭐야 이건? 내 얼굴이잖아. 설마 이게 나인 줄 알고 사람들이 잡으러 오는 거야? 자세히 보면 내가 훨씬 예쁘고 눈에 상처도 없잖아. 영자, 어? 찾았다. 어? 뭐? 여기 있다. 여기 찾았다. 잡아라. 도대체 엄마는 어디로 간 걸까? 어디 가서 다른 사람에게 잡힌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요. 다른 사람한텐 잡히면 안 되는데. 엄마? 아, 이제 다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왔어. 지금 집 밖에 경찰들이 장난이 아니라고. 여보, 다친 데는 없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아무래도 나랑 닮은 사람이 수배된 것 같아. 그래서 그 사람이 난 줄 알고 날 잡으러 오는 것 같고. 걱정 마 여보, 우리는 당신 편이야. 맞아. 맞아요 엄마. 평소엔 겁나 폭력적이고 사람도 잘 패는 우리 엄마지만 난 엄마 편이에요. 응? 그래, 그건 고마워. 일단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뭐 숨을 데 없을까? 여보, 내가 그럴 줄 알고 좋은 곳을 알아. 자, 따라와. 자, 이쪽에 들어가면 되는 거야. 이쪽에 들어가면 여기요? 아무도 모를 거라고. 어? 어? 잡았다!
지금이에요! 경찰 아저씨들! 여기! 제가 천행범을 잡았습니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아, 뭐라고! 나 범인 안 되라고! 단미호,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아, 잠깐만요. 아, 그럼 저희가 잡았으니까 10억 받을 수 있는 거죠? 어, 그렇죠. 10억 받으면 뭐부터 해야 될까? 아, 아빠, 나는 컴퓨터, 슈퍼 컴퓨터를 하나 사줘, 예? 당신 평소에 그 조폭 마누라처럼 굴 때부터 내가 알아봤어. 여보, 정말 미안하지만 범죄를 저질렀으면 죄값을 톡톡히 치러야 되는 법. 절대 절대 10억 때문에 신고하는 게 아니야. 우리는 선량한 시민이라서 신고한 것 뿐이라고. 감방 가서 반성하고 오면 내가 여보도 좀 남겨줄게. 이 자식들이 너를 배신해! 경찰 아저씨! 도망가고 있어요! 범죄자가! 일단 내 누명을 벗으려면 그 진범 녀석부터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아, 무슨 수로 찾는담? 어? 어? 피하셔야 됩니다. 꽤나 추격이 거세구만. 이대로라면 잡히는 건 금방이겠어. 응? 응? 너는 조폭 단미호? 어... 너는 꽤 나랑 닮았구나. 이거 잘 이용하면 좋겠는걸? 너 때문에 내가 누명을 쓰고 도망다니고 있다고! 무슨 상관이지? 차라리 잘 됐어. 널 기절시킨 다음 경찰에 신고하면 추격은 사라지겠군. 처리해. 하! 그렇게 될 줄 알고! 까불어. 그리고 너! 하차! 내가 이겼다 이 자식아! 어? 정말 죄송합니다. 다른 사람을 착각해버리다니. 아참, 그리고 이번 단묘를 잡는데 기여하신 공로가 크니 보상금 지급과 함께 표창장까지 지급해드리겠습니다. 아이, 저번 일은 괜찮아요. 포상금만 제대로 지급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만. 불안해요. 나를 팔아먹고 돈을 챙기러 했겠다. 살려주세요. 오늘 한번 진짜 조폭 해보는 거야. 가자, 이거 깨부라. 끝. 하루 동생님, 교훈님, 기수님, 메테오님, 사코님, 엘라님, 성경님, 기석이님, 고재미씨님, 봉희님, 일진치프님, 대영님, 우훈님, 비정님, 용섭님, 아름님, 재환님, 은채님, 고질라님, 기영둥이님, 수정님, 승기세리님, 다솜님, 지혜님, 근정님, 마리오님, 변신의 고양이님, 소영님, 킹킹이님, 변호지호님, 황관님, 전국여행자님, 강아지님, 정원님, 마시오님, 정민님, 노예님, 태호님, 백현님, 미니코님, 로즈님, 유에드님, 쾌준님, 진아님, 지현님, 리핑님, 선희님, 시우님, 장태팬님, 지혜님, 노다사용주님, 유범님, 퍼파님, 우왕님, 정원님.